이 사람은 어떨까요? 저떨까요? 얘기를 해줘. 그러면 그때는 내가 구별을 해. 이 사람은 뒤통수 칠 사람이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한적 있었어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이번 주제는 귀인과 악인을 네. 구별할 수 있는 법인데 일반인도 알 수 있게끔. 귀인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닐까? 그냥 뭔가를 바라보는. 근데 그거 뒤통수 치면요? 그렇지. 그렇죠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렇지. 그거 어떻게 구별할까? 생김새가 다르고 또 다 다른데 그거 어떻게 구별할까? 왜 이딴 걸 찍어? 그러면 그거는 귀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. 일반인들은. 없지. 그래. 어떻게 그 내가 봤을 때 얘가 귀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 뒤통수 치는 거 나한테 잘하면 다 귀인 같지? 야 오히려 뒤로 돌아서 뒤통수 치는 사람 많더라. 만약에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 있어. 네. 이 사람은 어떨까요? 저떨까요? 얘기를 해줘. 네. 그러면 그때는 내가 구별을 해. 이 사람은 뒤통수 칠 사람이에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 있었어.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내 옆에서 너무 충신같이 잘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랬다?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 뒤통수 치고 나갔어. 그래서 그런 거는 그대들이 구분을 어떻게 한가 모르지. 선생님 그러면은 기분 좋게 귀인이 들어올 때 좀 귀인을 이제 만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다. 이런 것들이 있나요? 대운이 들어올 때 징조를 보면 그때 귀인도 들어와. 그때는 내가 진짜 뭘 해도 될 때거든. 운이 들어올 때는. 그럴 때는 진짜 귀인이라고 내 옆에 있던 사람도 악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쳐낼 때가 있어. 맞아. 뭔 말인 줄 알아? 그리고 쳐내질 때도 있고 악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귀인으로도 다시 바뀔 수가 있어. 그러니까 그건 내 운에 따라 다를 것 같아. 내 운이 들어오면 진짜 모든 게 좀 다 풀려나가듯이 이 사람 작았던 사람도 옆에서 같이 커나갈 수 있게끔 내 주위가 모든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. 내가 그때 예전에 얘기한 적 있어. 사람이 들어오고 네. 문서가 들어오고 네. 귀인이 그때 이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게 귀인도 들어오고 악인도 들어올 수 있지만 네. 그걸 내 쳐낼 수 있는 그 시야점에 눈이 들어올 수가 있어. 그러니까 그때는 뭐든 잘 풀리겠지.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악인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굉장히 뭐 슬픈 이야기지만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.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. 사람이 밑바닥 원래 운이 들어올 땐 밑바닥까지 치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. 악인도 귀인이 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악인과 악인하고 뭐 귀인하고 구별하기에는 그대들을 참 그게 분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